지속 되어 온 상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충격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상투에 그 어떻게 보면은 농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식구조가 있겠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육아적인 또한 아니면은 또 사회관습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일부에 이제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머리를 자르게거든, 상투를 자르려면은 내 목을 자르라는 이러한 그 입장에서 격렬하게 반대했고, 아마 그 당시 전국의 유림 지식인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식이라고 하면은 지방의 유생들인데, 개화된 신지식인은 아주 불소수죠. 대다수 지식인들은 거기에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면암 최익현, 위정척사의 어떤 대표적인 이러한 그 학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두가단, 발부가단이라고 이렇게 조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기록을 보면은 1895년 12월 30일 양력으로요, 이때 단발령이 내려졌는데, 이로부터 10년, 15년이 지날 때까지 전국 지방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됩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안동 지역에서 석주 이상령, 또 김동상, 이런 선생들이 그 학동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단발을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때 안동의 유림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쳐들어와가지고 교사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게 1910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발령이 내려졌지만 이로부터 전국적으로 무난하게 이러한 그 변화 조치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단발을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 유림이나 또 지방의 식자들은 단발을 한 사람들은 왜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역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백범 선생의 경우도 또 일부 유생들의 경우는 단발을 한 사람들은 매우 약잡이라고 해서 처단하려고 했죠. 근데 백범 선생의 경우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생각을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단발 개봉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시대에 어떤 선각자들이 국가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또 국가사회에 필요한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 국민에게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사실을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올바른 선택인데,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의미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작이라고 해서 처단을 하고 매국노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근현대사에서 특히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특히 외교사 쪽으로 선수를 많이 뒀는데, 또 개화운동기에도 많은 여러 가지 그 앞선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미처 앞서간 조치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 비해서 상당한 오해를 사고, 또 그것이 그 당시까지만 하면 그렇게 인식되었다면 괜찮은데, 오늘날까지도 아직 그 연구가 좀 미진한 상태에서 많은 오해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적인 이러한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발령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어떤 시대의 선각자와 아니면 나중에 뒤따라가는 분들 사이에 애국자냐 매국노냐는 이러한 시비를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